제리는 빅마우스가 아니었네요. 빅마우스가 아니긴 한데 뭔가 사연을 숨기고 있는 냄새를 풍기긴 했죠. 빅마우스를 그냥 팬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빅마우스를 꼭 만나야 한다는 말이 약간 묘한 느낌을 풍기곤 있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진짜 빅마우스를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박창호를 진짜 빅마우스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그 이유를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제리는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박창호를 떠받들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제리가 빅마우스한테 뭔가 용건이 있었다기보다 과거에 빅마우스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빅마우스의 팬이 됐고 박창호를 극진히 모셨던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예고편에 약간 불길한 느낌의 장면이 나왔죠. 방송 끝나고 출연진 이름 나올 때마다 곽동현님의 이름은 항상 특별 출연이라고 따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결론은 사망인 것 같습니다. 맨날 제리라고만 부르다가 갑자기 본명을 밝힐 때부터 뭔가 쎄한 느낌이 있었긴 했죠. 이런 것도 사망 플래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번에 박창호가 정신병원에 납치된 상황으로 끝이 났는데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어찌어찌 탈출은 한것 같아요. 공지훈이 박창호를 납치해놓고 자기 1,000억을 되찾기 위해서 자백제 같은 걸 주사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그게 오히려 박창호를 교도소에서 풀어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서 탈출했다고 해서 수배가 내려지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박창호가 위기에 몰리게 되는 것 같은데, 위기에 빠진 박창호를 구해주면서 제리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창호를 구하러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고편에서 제리가 빅마우스 정체를 알고 있었단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리는 결국 빅마우스를 만났고 박창호를 구하라는 지령을 받아 움직였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빅마우스 정체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성모 마리아상에 설치해 놓은 몰래 카메라가 뭔가 단서가 될수 있는 걸까요? 성모 마리아에 설치해 놓은 몰래 카메라는 고미호와 박창호, 그리고 김순태와 고기광, 이렇게 4명만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녹화된 영상은 이미 누군가에게 편집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빅마우스 혹은 빅마우스의 하수인이 타로카드를 가져가는 영상을 그 부분만 싹 편집해 놨던 건데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몰래카메라의 영상을 편집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몰래카메라가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밖에서도 가능하긴 하겠죠. 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고기광이나 김순태를 의심하고 있어서 용의자와 후보가 딱 겹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는 과정이나 성모 마리아상에 설치하는 과정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몰래카메라의 존재를 들켰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묘한 분위기를 드러냈던 교도관 간수철 역시 빅마우스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을 풍겼는데요. 여전히 용의자가 좁혀지지 않아서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에 고미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빅마우스 쪽에서 보낸 건 아닐 것 같죠. 빅마우스는 논문을 찾으려고 하는 쪽이고, 고미호를 죽이려던 사람은 논문의 존재를 감추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작은 단서가 나온 장면은 있었어요. 고미호의 목을 조르던 손을 보면 장갑과 소매 사이로 팔에 화상 흉터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사람 중에 팔에 화상 흉터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또 뵙죠.